소금으로? 그래야지 이게 아작아작하니. 이걸로 오이 소박이 담글라고? 한약재로 키운 거래. 아, 오이를 한약재로? 그럼 뭐 요즘, 좋은 오이인가 보네? 요즘 한약 좋다. 더 비싸겠네. 그 15개야?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닦아줘. 이제 털을 씻겨줘. 그래야지 씻어 물로. 오이 꼭지를 잘라내. 그렇게 십자로 자르는구나. 한 번, 두 번, 반 정도만 잘라내고 조금 자르면 네 틈 되잖아. 4분의 1. 이 온통으로도 담거든. 여기를 파는 데서 보면 이거 오이 소박이 판 데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가운데를 잘라서 가운데 잘라서 길게. 그래서 길게 먹을 때 이제 가위로 잘라서 먹을 때.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그렇게 통째로 이렇게 이제 거기다 속을 넣는구나. 나중에 이제 오이 절여 놓으면 이렇게 절여. 이거 다 이렇게 절인다는 거 말하면 돼. 이거 이렇게 그냥 끓는 물을 어떤 사람은 끓여가지고 여기다 물을 부어물기도 하고. 근데 나는 이렇게 하거든. 오이 소복이 가운데다 소금을 좀 줘서 그걸 그렇게 해줘야 돼? 응. 아, 절이다가 뒤집어 넣어야지. 골고루 절여지게. 부추랑 양파랑 청양고추 당근. 당근은 조금 들어가네. 한 개 정도. 잘게 써놔? 속으로 넣으려면? 이게 양파 한 개 반이라고? 부추도 얇게 쫑쫑 써놔 보지? 작게? 고추, 고추도 넣고. 이제 다 절여졌어? 아,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다 건지게. 소금물 너무 짜니까 우선 이리 흔들어서 건져야지. 아, 물에 헹궈서? 아, 참 한 번 헹궈서. 너무 흔들어 보면 이거 소금이 다 빠져버린다. 된장 조금만 넣어. 이거 이거는 마늘인데. 마늘을 많이 넣는구나. 이거 김치인데 오이지. 저렇게 담는데 이 정도로. 까나리 액젓. 액젓을 한 컵이나 넣는구나. 하나, 두 개. 이거 멸치 액젓. 멸치. 간을 맞춰야지. 간이 맞아야 돼. 멸치는 3스푼. 매실. 한 스푼. 고춧가루 두 개, 세 개, 네 개. 그래야지 그렇게 섞어. 굽지가 않아. 고춧가루 더 넣는구나. 너무 하얘서. 깨도 한 두 스푼 되겠네. 아, 그렇게 속을 일일이 넣어야 되는구나. 그럼. 그렇게 긴 것도 한 몇 개씩 하는구나. 잘라 먹게. 식당에선 그렇게 나오더라고, 길게. 이제 선 가시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가. 소백이 위에다